제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운동 때문입니다. 이 운동은 꼭 아침에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짜자잔. 이제 끝났고요. 반신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반신욕을 하기 전에 향초를 먼저 좀 피우겠습니다.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라이터는 향초를 위한 용이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랄게요. 반신욕 유격제가 모든 사람의 집에 있지 않으니까 오늘은 바디워시로 해볼 거예요. 그냥 여러분 진짜 예술. 너 무슨 아줌마 같아. 길 싸고 김영웅 스마일 어른과 함께 자 따라 봅시다. 너희와 함께 어떻게든 싸워봅시다. 제가 선택할 노래는 FX의 핫 서머입니다. 얼마나 예뻐질지 좀 알겠어. 한강에서 물파란 동해에서 저 워터파크에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참 말라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체력 담당과 전병치레를 하지 않는 멤버로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데 이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안녕하세요. 왜 카메라 뭐예요? 뭐야 카메라 왜? 뭐 하시나 궁금해서 와봤어요. 그냥 뭐 여행 끝났으니까 이제 방 정리하고 자야죠.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방 구경 좀 해도 돼요? 하세요. 그거 있나? 근데 지금 뭐 하세요? 아니 저 그냥 오늘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앨범 만들고 있었어요. 여행하면 남는 게 사진 있잖아요. 기념품들이랑 저는 저만의 기념품을 제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찍은 사진들. 네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? 지금 안 주무시면 저 못 따라오세요. 저 제가 얼마나 빡센 스케줄 짰는데. 알겠습니다. 빨리 들어가 주무세요. 네. 내가 쫓는 것 같아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샤이니 키입니다. 하트어택 요즘 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샤이니의 대기실을 급습해 오셨군요. 일단 저희 샤이니와 그리고 저 키에 뭐가 있을까요? 시청을 한다고. 저는 오드아입니다. 오! 제 눈을 보세요. 보여드릴까요? 네. 보이시나요? 지금 보이시나요? 한쪽 눈은 파란색, 한쪽 눈은 빨간색을 찾느라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내추럴하게 저희의 다 이게 다 렌즈입니다. 또 렌즈 컨셉별로 여러 가지를 네. 사용하니까 이게 또 껴보면 또 다른 일이라 그리고 오드아이 뭐 이런 식으로 서클 렌즈, 컬러 렌즈를 많이 끼기는 하는데 네. 눈 동작 크기를 키우려고 끼진 않는 것 같아요. 스태그 여러 가지 들려드린 것 같은데 제 아이템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하트어택 짱!